왜 일본인은 날계란을 이토록 좋아할까? 일본인의 소울푸드로 유명한 날계란 밥이 있습니다. 날계란을 밥에 푼 다음에 간장에 섞어 먹는 음식이죠. 일본에서는 이 날계란 밥을 TKG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 이 날계란 밥 왜 계란을 익히냐고요? 오, 날로 드시는 분 많구나. 저는 날로 잘 안 먹거든요. 일본인들을 보통 이 나토, 토로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게 토로로입니다. 오쿠라, 이런 끈적끈적한 음식들을 밥과 함께 곁들여 먹잖아요. 이게 진짜 호불호가 강한데, 20대 초반에 일본 여행을 몇 번 안 갔을 때 호텔에 나와가지고 그 호텔 근처에 이 토로로 정식이 있는 거야. 토로로 정식을 잘못 보고 토토로 정식을 봐가지고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게 왜 토토로 정식이야 하고 봤더니 토로로 정식이었던 거야. 이 토로로를 한 입 딱 베어 물자마자 아 500엔 날렸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억지로 조금 먹다가 한 3분의 2 정도 남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쵸, 마 간 거죠. 마 오쿠라도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되게 별로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삭한 느낌이잖아요. 고추 식감으로 먹으면은 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절로. 네, 일본이 이런 끈적한 식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이 날계란 밥, 그래서인지 날계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날계란 종류도 상당히 많고 고급 날계란도 있거든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일본 라쿠텐 쇼핑몰에 들어가서 고급 날계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고급 날계란이라고 쳤고요. 요게 비싼 것 같은데. 예, 보면은 망고를 먹였나봐. 망고. 아, 망고를 배합한 사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파는 것 같고, 예, 색깔은 상당히 진하네요. 예, 10개에 12,000엔, 10개에 12만원, 한알에 12,000원. 궁금하긴 하다. 망고를 먹였다니까 궁금하긴 해. 이게 좀 비싼 거랑 조금 저렴한 거랑 맛이 확연히 다른가요? 날계란 비교는 사이즈밖에 안 해봤다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실제로 비싼 거랑 저렴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맛이 완전 다르대. 실제로 망고를 다 잘라가지고 말려서 줬을까? 껍질만 먹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고급 계란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이런 끈적끈적한 식감에 저항 없이 사랑하게 된 것일까? 끈적끈적한 생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가 없잖아요.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한국에서조차 쉽지가 않은데 전 세계 1인당 계란 소비량이 1위가 일본입니다. 연평균 달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19.2kg. 1인당 연평균 개수를 찾아보니까 338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먹는다는 소리예요. 한국은 이거의 반 정도니까 160개 정도 먹겠네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날계란에 저항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위생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뉴스에서 이 계란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뉴스를 간혹 보잖아요. 이 계란 껍질에 있는 살모넬라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한 김밥 업체에서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겼었잖아요. 20대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제 이런 뉴스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계란은 잘 관리해서 먹어야 된다. 근데 일본인들은 이런 인식이 없대.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란 내부부터 껍질 부분에 살모넬라균까지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철저하게 잡혀 있다고 해요. 유통 과정에서도 말이죠. 균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계란을 날로 먹어도 탈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국민이 분석한 일본인이 날계란을 많이 먹는 이유인데, 일본의 독특한 식문화이다 보니 아마 좀 국뽕이 많이 첨가된 듯한 분석이긴 하네요. 아무튼 이 날계란 밥이 일본에서 퍼진 계기를 살펴보면, 메이지 시대에 오카야마현 미사키초에서 활동한 기자가 있었어요. 키시다 긴코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한 잡지에 따뜻한 밥에 계란 3개를 풀고 구운 소금과 고추를 뿌려서 먹는다, 이런 에피소드를 1927년 한 잡지에 게시합니다. 예, 이게 시작이라고 해요. 이후 날계란 밥을 이 사람이 적극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1920년대부터 먹었을 것이라는 뭐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오카야마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일본 최대급 양계장이 당시에 오카야마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을 업으로 삼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계란을 많이 팔려고 잡지에 홍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날계란 밥을 상업적으로 최초로 판매한 곳이 카메치라는 식당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휴일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축물, 이 식당입니다. 다베로그를 보면은 식당 카메치, 그냥 요거만 팔아. 요거 날계란밥 300엔. 이게 날계란밥을 최초로 판 곳이라고 하니까 유명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밥이랑 계란이 무제한이라고 해요. 근데 무제한으로 날계란밥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300엔에 뭐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지역에서 1위가 이 카메치 식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여행 갈 수 있게 되면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여기입니다.
오카야마시? 찾아가기 힘들겠다. 와, 차 무조건 있어야 되네. 진짜 왜 딴 데 있네요? 네, 히로시마랑 오사카 사이에 있네요. 최초로 날계란을 판 식당입니다. 네, 여기네요. 네. 야,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가볼만 하겠어. 이쁘다, 식당이. 예, 네,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기. 오, 카메치. 날계란을 그날 공수한 걸 쓰고 밥이나 간장 이런 것도 그 특산물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이쪽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나온대요. 300엔. 아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300엔이라고 메뉴판에 써있었는데 50엔 올라서 350엔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제한이니까 좀 욕심내서 먹는 사람들은 3개 정도 풀어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스미마셍 김치 구다사이. 욕먹겠죠? 한국에서는 원조나 이런 역사가 있는 식당이면 상당히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는 하는데 300엔이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쵸? 최초 건축물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요거 날계란 관련된 썰을 하나 풀자면은 일본 여행 첫 여행 때 이제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맛집 이런 데 안 찾아다니고 진짜 맥도날드, 규동 이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또 여행이 저렴하게 싸게 갔다 온 게 뭔가를 달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야. 뭔가 여행을 가면 거기서 이게 맛있고 유명하고 이런 거를 먹고 그래야 되는데 20대 초반 때는 저렴하게 갔다 오는, 아무튼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다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동집을 들어갔어요. 규동이 또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저는 당시에 규동을 일본 사람들이 진짜 단품으로 많이 먹는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인지도 못했고 그냥 한국에서는 식당 들어가면은 밑반찬 깔아주고 이렇게 세트로 먹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 메뉴판에 이런 세트가 있는 거야. 제가 먹었던 게 딱 이거였거든요. 지금 가격 보시면 500엔이잖아요. 그래서 500엔 괜찮네 해가지고 500엔짜리 이 세트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계란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계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딱 풀었는데 날계란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날계란이 왜 나오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이 계란 노른자만 푸는 숟가락을 줘요.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인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살펴보고 머리로 깼으면 난리 났을 것 같다고. 계란 푼 거에는 계란 껍질도 막 섞여 있어가지고 국물이랑 이 규동만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노른자만 뜨는 그걸로 여기에 얹어서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흰자는 어떻게 먹어? 흰자? 노른자 걸르는 그 스푼으로 노른자만 규동 위에 얹어놓고 먹으면은 그 흰자는 어떻게 해요? 아, 버린다고? 아깝이다, 아까워. 아깝네. 아, 저는 그거 처음에 먹는 법 몰라서 다 비벼먹었다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빠 수능 파이팅!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